안녕하십니까. 9월 24일 지원 8시 뉴스입니다. 동북아시아 경제 교류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한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가 역대 최고의 흥행을 기록하며 오늘 폐막했습니다. 기업엔 돈이 되고 참가자에겐 볼거리, 즐길 거리가 가득해 무역박람회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보도에 김도환 기자입니다. 이 전기 이륜차 생산업체는 올해 수도권에서 강원도로 이전했습니다. 원천 기술은 자신 있었지만 판로가 걱정이었는데 GTI 박람회를 통해 우려를 다 씻었습니다. 일본 바이어는 수입을 위한 본보기 제품을 대거 주문했고 중국 업체와는 기술 이전을 통한 현지 공장 설립을 구체적으로 논의했습니다. 베트남 택배 업체에서는 택배용 오토바이 개조를 의뢰했습니다. 가지고 온 명함이 동나 백지에 이름과 메일 주소를 적어서 뿌렸습니다. 기존에 이 바이어분들은 몇 분씩 뵈봤었는데요. 이렇게 적극적으로 저희 제품에 대해서 문의하시고 또 저희 제품에 대한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처음이었고요. 제품까지 구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처음이었습니다. 환동의 물류의 중심 도시 동해에서 개최된 제5회 GTI 박람회는 역대 최대 성과를 거뒀습니다. 한 업체가 하루 2,200만 원 매출을 올리는 등 현장 판매액만 29억 원입니다. 900여 건의 무역 상담이 이뤄져 1억 4,655만 달러 상당의 계약이 추진됐습니다. 구매 투어단도 1만 명 이상이 방문해 계약 추진액과 방문자 모두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. 동계올림픽 마케팅으로 사드 악재를 극복하고 참관객 10만 명 시대를 열었습니다. 동계올림픽도 홍보하고 또 기업들 간의 무역 투자 상담도 하고 해서 이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글로벌 시장 개척 주안점은 도움이 됐고요. 이번 박람회에서는 도내 기업 20곳이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으며 강원도는 경쟁력이 입증된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홍보와 판로 개척 등 다양한 지원을 계속할 계획입니다. 지원뉴스 김도환입니다. 한국